한 손엔 가방, 한 손엔 서류봉투를 들고 있는 김상현 할아버지. 3년 전 사업을 정리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김 할아버지는 우연히 실버 취업 박람회에 참가했다 실버 택배 도장장을 냈습니다. 일을 하며 건강을 다지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. 아무래도 택배는 많이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걸음으로써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, 두 번째로 회원들 간에 서로 여러 가지 모여서 일을 함으로 해서 사회 참여에 대한, 이 나이들만 하면 더 사회 참여 기회가 적어지는 게 큰 흠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. 꽃 배달에 나선 손재현 할머니. 40여 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지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실버 택배를 택했습니다. 용돈도 벌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합니다. 실버 택배라는 게 있어서 지금 이 나이에 또 용돈도 벌고 친구분들 사귀고 이래서 나와보니까 또 하는 일이 또 별로 어렵지도 않고 서류 같은 거 하고 꽃 배달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는 일이 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강남 실버 택배단. 저마다 사연을 가진 14명의 노인들로 구성됐습니다. 소일거리를 찾아 운동 삼아 혹은 용돈을 벌려고 목적은 다르지만 의욕은 매 한 가지입니다. 실버 택배에 접수되는 주문은 하루 6건에서 8건으로 그리 많진 않습니다. 하지만 노인들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실버 택배의 장점입니다. 현재 서울시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 택배는 모두 4곳입니다. 앞으로 이들과 연계도 계획되고 있습니다. 대통을 활용을 해서 이 실버 익스프레스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게 저희 기관의 목적이고 또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. 1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일자리를 구한 실버들. 일에 대한 열정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. 강남 구청 뉴스 구미애입니다.